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 지구학의 영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집중 있게 시험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하면서 시험 봤을 텐데 어떻게 시험 보고 나서 다들 시험 결과에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구학원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번 6월 평가원이 확실히 좀 난이도가 상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게 이후에 좀 이제 공부도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 또 어떻게 출제가 되고 6월 평가원을 보면 이제 올해 수능이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걸 대략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문제에 좀 주목하고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작년 수능 있잖아요. 2018학년도 수능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난이도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상승을 했다. 선생님들은 보통 시험지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느낀 것만큼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시험이었다고 봐요. 2018학년 수능하고 비교해 보면은 2018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어렵다고 할수 있는 정답률 있잖아요.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가 전체 2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3문제. 그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도 정답률이 33% 정도로 뭐이 정도면은 이게 그러니까 작년 문제 중에 33% 났던 정답률 문제가 그 천체망원경 문제였는데 이게 천체망원경 문제가 33%까지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낚시성 요소가 있어가지고 정답률이 좀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천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45%에서 56%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는데 와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 총평을 찍고 있는 제가 평가원 다음 날 이제 찍고 있는데 현재 우리 메가스터디 여러분들이 채점하러 오잖아요. 채점하러 온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하고 나서 나오는 정답률을 보면은 이번 6월 평가원은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이 전체 20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나 돼요. 6문제 정도면 거의 4분의 1이잖아. 거의 대단원 한 단원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학원이 대단원이 4단원 있는데 그중에 한 단원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꽤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중에 두 문제 같은 경우 정답률이 거의 20%대예요. 20%. 그래서 하나는 기후변의 원인 문제 있죠.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복 에너지 양의 편차를 가지고 지구에서 일어난 기후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29%밖에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29% 정도의 정답률이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또 1월달하고 7월달 여름하고 겨울이 또 북반구 남반구 반대로 바뀌는 걸 교묘하게 섞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풀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천체에서 20번 문제 이제 역시 좌표기는 좀 많이 어렵게 내죠. 20번 문제가 정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천구를 그려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좌표기의 적경이라든가 저기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높아졌지만은 확실히 내용상의 난이도가 확 높아진 건 아닙니다. 뭐 지구학원에서 뭐 새롭게 이 부분은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야. 뭐 이건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이건 내가 새롭게 낼 거야 막 그리고 새로운 실험들 막낸건 아니고요. 내용이 어려진 건 아닌데 이제 자료를 좀더 꼼꼼하게 볼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들을 좀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지문의 난이도를 높인 게 특징이에요. 지문의 난이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하고 B의 숫자가 정량적으로 딱 숫자가 나와가지고 A가 B보다 크다라고 딱 숫자 깔끔하게 대수가 비교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번에 내용은 똑같은데 값은 나오진 않아. 근데 이 값이 얼마일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값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이런 식의 문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지문 연습들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구학원에서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계산이 케플러의 법칙의 제곱과 세제곱인데 예전에는 이 제곱과 세제곱이 딱딱 숫자가 맞게 떨어졌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제곱 세제곱이 딱딱 맞게 안 떨어지고 뭐 2루트 2 숫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뭐 2분의 9제곱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숫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수학에서 풀면은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계산인데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 내용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숫자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은데 이걸 수학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가 문제 보면은 2의 2분의 9제곱 2분의 9승 연만큼이 나와. 그럼 요거는 2의 4승 연보다는 당연히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2분의 9면 4.5니까 이런 식의 계산. 요게 수학에서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구 앞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기본 개념과 기본 계산법을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좀 계산 결과 저렇게 나오더라도 아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의 기본 내용에 충실한 건 당연하고요.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계산상의 깊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념을 응용해서 대소관계를 좀 어렵게 비교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확실히 이제 그걸 느끼게 해주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우리 직업원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지문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들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바뀌고 있으니까 좀 더 약간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좀 그 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단원별로 보면은 소중한 지구 단원에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죠. 근데 생동하는 지구가 좀 문제가 적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네 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생동하는 지구가 상당히 양은 많잖아. 근데 사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하고 지각변동의 문제 나오고 태풍 해석하는 문제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풍화작용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날씨의 변화에서 좀 출제가 많이 안 된 게 좀 한랭전선 온난선 안 나오는 경우도 좀 드문데, 그리고 해류도 아예 출제가 안 됐고요. 소중한 지구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면서 여기서 좀 문제가 됐던 게 5번 문제였죠. 5번 문제. 전리 물어보는 문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전리는, 그러니까 전리의 일반적인 의미가 암석에 생기는 갈라진 틈을 전리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석들이면 다 갈라지면 전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상이나 판상 같은 전리가 나타나면은 이건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지형일 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낚시성이야. 평가원에서 대놓고 좀 낚시해야 되겠다라고 낸 지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기의 지구 파트 있죠? 위기의 지구 파트가 다섯 문제가 나왔죠.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가온 우주 역시 다섯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킬러급 문제나 중킬러급 문제들이 전부 다 위기의 지구하고 다가온 우주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킬러급 문제들이 보통 골고루 나올 수도 있어요. 소중한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생동하는 지구나 특히나 위기의 지구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 문제에서 킬러급이나 중킬러급 문제 많이 출제가 되지. 그 다음에 엘니뇨도 역시 킬러급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원인 자료해석 문제, 그리고 엘니뇨에서도 자료해석 문제 가지고 약간 고난이도 문제를 냈고요. 다가온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라든가 행성의 관측, 그리고 좌표계 해석,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이나 행성 좌표계 해석 문제에서 달과 행성의 관측 문제에 좌표계를 섞어서 내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도 달의 관측에서 달의 공전에다가 좌표계를 섞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약간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지만, 달도 이제 모양 가지고 항성월하고 상망월의 차이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건데, 지문 하나가 나왔죠. 근데 항성월과 상망월의 차이점, 항성월이 달의 배경들에 대한 위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달의 적경이 동일해지는 거. 그리고 상망월은 태양에 대한 달의 위치 관계가 동일해지는 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남중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은 이 달의 관측도 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좌표 계속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는 그런 별들의 위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로 바꿔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연습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는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 출제 경향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라는 법은 없죠. 이번에는 생동하는 지구가 조금 출제가 덜 됐지만은 소중한 지구 문제가 좀 줄고 생동하는 지구 문제가 좀 더 늘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단원별이나 전체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제는 기존보다는 지구학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심화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문제는 이제 20번에 좌표 계속 문제. 자, 쌤이 해설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좌표 해석에 청구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좌표계는 원래 전통적으로 지구학원에서 킬러급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 문제인데,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이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자료해석 문제예요. 자료해석 문제.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랑의 편차를 가지고, 다만 항상 쌤이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여름하고 겨울에 자료가 나올 때, 1월달하고 7월달에 겨울 자료가 나올 때는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인 건 반드시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달의 관측 문제. 달의 관측. 그래서 항성월과 상망월의 차이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적경적이를 판단할 때는 항상 달도 거의 다른 백도면상에서 공전하긴 하지만 황도하고 백도가 5도 정도밖에 안 길어져 있기 때문에 달의 적경적이를 판단할 때도 항상 태양에 대한 달의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황도상의
달이 어느 방향이 있느냐, 거의 황도면 근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달의 적경적이 판단하는 연습들은 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성운동의 법칙에서는 케플러의 3법칙, 조화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화의 법칙은 보통 공전주기를 연 단위로 쓰고 궤도 장반경을 연 단위로 AU 단위로 쓰면 K값이 1이 되는데, 요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개념 그 뭐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는데 숫자 계산이 딱 뭐 정수로 떨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어렵게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쌤 면적 속도, 면적 속도를 구할 때는 공전 주기분의 타원의 면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원으로는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타원 대신에 원을 줬죠. 그러면 이제 면적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우리 지구하고 소행성의 면적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좀 충실히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전리 문제라든가 또 이제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가 뭐가 있죠? 위도별 에너지수송, 대기압 회수에 의한 에너지수송, 이런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어떤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의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쌤 해설 강의 들으시고 꼭 문제풀이 방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외 학습법은 쌤 강의를 기준으로 보면은 쌤 이제 오늘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강의가 먼저 오픈이 됩니다. 자, 이제 방학 동안에 개념 정리했었죠. 자, 선생님 기존의 개념 기본의 이제 강의를 보면은 자, 겨울 방학 동안에 기본 개념 강의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가원의 눈에서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어떤 개념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자, 5개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해서 주제별로 같이 풀어보는 연습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이 적용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전 문제 풀이 강의는 문제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문제만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제별로 그리고 개념별로 묶어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학은 이번도 보면 알겠지만은 기본 개념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항상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별로 이 개념 먼저 한번 정리하고 그 개념의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심화된 주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심화된 그리고 고난이도의 지문 연습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이후에 이제 심화 킬러 강의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도 지문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이 심화킬러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고난이도의 지문 연습을 같이 진행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지구학 1은요 끝까지 개념은 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 개념만 계속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들을 이후 이제 6월달 이후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까지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심화킬러 문제 연습까지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관문이었던 6월 평가원도 끝났습니다. 근데 6월 평가원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현재 나의 모자란 점을 파악하고 그 모자란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11월달 수능에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11월달에 반드시 멋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노바지구학 오명쌤이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쌤하고 같이 한번 11월 15일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지금까지 노바지구학의 오명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